전북 군산의 한 침대 공장.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매트리스 제작 공정 중 가장 중요한 스프링을 만드는 재료 강선이 도착했습니다. 아주 강하고 오랜 시간을 써도 전혀 처짐이라든지 뒤틀림이 없는 국내산 강선으로만 만들고 있습니다. 침대에 탄력을 주는 스프링은 강도가 높고 탄력이 좋은 강선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강선을 육회전으로 엮어 만든 스프링은 열처리 과정을 거쳐 생산됩니다. 아, 이게 열처리 작업이라고 해서 강선을 꼬았을 때 아주 강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처리가 안 되면 나중에 이게 뒤틀림이나 휘어짐이 생기고 스프링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열처리를 해주면 그게 보존력이 아주 오래 가요. 스프링 강도에 탄력을 더해주는 열처리를 거치고 나면 하나씩 포장을 해주는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독립 스프링이라고 옆에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옆 사람이 흔들림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독립 스프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그마한 소리 자체도 전혀 안 들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스프링을 하나하나 포장하는 작업이에요. 생산 과정 중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독립 스프링이어야 되는데 모양이 지금 잘못 나온 경우에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미리 잘라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라도 불량이 섞이게 되면 매트리스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작업이라는군요. 기계 옆에서 웬만하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계속 옆에서 확인해 줘요. 강선의 무게는 800kg. 퀸 사이즈 매트리스 50개 분량의 스프링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포장된 스프링은 매트리스 크기에 따라 판 모양으로 엮는 공정을 거칩니다. 퀸 기준으로는 가로 24개, 세로 30개 해가지고 720개 들어가거든요. 강선으로 만든 스프링만을 엮는 본넬 스프링과는 달리 한번 포장을 거친 후 한 판으로 엮게 되는 독립 스프링은 소음과 흔들림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는데요. 완성된 스프링을 한 곳에 옮겨 모아놓는 작업. 침대를 재환한데 퀸하고 K부터는 좀 버거워요. 35kg 정도. 가볍게 들어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싱글 사이즈는 약 35kg, 퀸 사이즈는 40kg이다 보니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데요. 나름의 요령이 필요한 일이죠. 스프링과 함께 매트리스의 쿠션을 담당하고 있는 메모리 폼 작업. 퀸 사이즈와 싱글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는 프레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퀸 사이즈를 맞춰서 이제 메모리 폼을 직접 이제 발포를 하려고 그래요. 직접 원액을 발포해 메모리 폼을 만들고 있는데요. 미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충격 완충을 위해 개발한 소재 폴리우레탄 원액을 퀸 사이즈의 프레임에 맞춰 발포하면 서서히 부풀어 올라 큰 덩어리의 메모리 폼이 됩니다. 아무래도 쿠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안에 이제 골, 사람 골처럼 골다 그 안에 있는 그런 손구멍이 들어가 있어야 이게 통풍성이 좋거든요. 오픈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메모리 폼은 통풍성이 좋고 일정한 쿠션감을 유지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발포 후 1시간이 지나면 메모리 폼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요. 제대로 됐어요. 쿠션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높이도 좋고요. 어느 정도 굳은 메모리 폼을 틀에서 빼낸 후 3일 동안 숙성시키는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요. 큰 덩어리 형태의 메모리 폼은 혼자서는 들 수 없을 정도의 무게입니다. 한 100kg 정도. 100kg 정도 나간다고 했습니다. 100kg에 육박하는 메모리 폼을 만든 후 들어 옮기기를 수차례 반복하는데요.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진 메모리 폼은 재단해 사용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크래싱 작업이라고 해서 메모리 폼을 강성을 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수명을 좀 길게 만드는 거에 초점을 두고 하는 작업입니다. 기계를 이용해 눌러주는 작업을 해주는데요. 메모리 폼을 강화시키는 것과 함께 폼 안에 함유되어 있을 냄새와 가스 배출을 도와주기 위해서이기도 하답니다. 반복적인 누름 작업을 통해 메모리 폼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죠. 프레싱 작업이 끝나고 나면 재단을 위해 다시 이동을 시킵니다. 계속 들죠. 덩어리 올렸다가 이제 자르면 자른 것도 내려야 되고 또 갖다 줘야 되고 타공도 해야 되고. 100kg에 육박하는 무게를 끊임없이 옮겨야 하는데요. 무거운 거를 들었다 놨다 하니까 팔이 아프네요. 누굴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아, 당연히 뭐 가족들, 뭐 집에 딸도 있고요.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다 같이 달라면 열심히 해야죠. 거대한 덩어리로 만들어진 메모리 폼은 매트리스 크기에 맞춰 잘라주는데요. 테두리 먼저 자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5cm 정도로 이렇게 키거든요. 이거 지금 12장 정도 나와요. OT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느다란 실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움직이며 이루어지는 폼 재단. 커다란 덩어리에서 나눠져 나온 뽀얀 메모리 폼들. 예전에는 퀸 사이즈가 많이 나갔고요. 지금은 K 사이즈나 2000 사이즈, 퀸 사이즈, 큰 사이즈가 많이 나가요. 이렇게 일정한 크기와 두께로 자른 메모리 폼은 스프링과 합쳐져 매트리스가 됩니다. 매트리스 제작의 중요한 세 번째 공정은 매트리스의 옷, 커버 작업인데요. 원헤드 기계에다가 매트리스 구매를 하시면 위에 자는 부분 있잖아요. 치프시 나무, 그 부분입니다. 기능성 원단에 누빔 작업을 더한 매트리스 커버 제작. 매트리스의 사이즈와 기능에 따라 원단이 달라지다 보니 여러 번 옮겨 바꿔줘야 하는데요. 지금 원단은 한 30여 종이 있는 것 같아요. 감나무 펄프로 사용해서 만든 원단이기 때문에 통풍성이 아주 우수한 원단입니다. 커버에 사용되는 원단은 친환경 기능을 갖춘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유칼립투스, 밤나무, 마사 등 친환경 소재와 함께 은사 등이 함유된 기능성 원단을 사용한답니다. 매트리스 커버 제작을 위해 원단을 옮기는 일만 하루 20여 차례.
원단을 펼친 후 작업을 해주는데요. 그래도 만드는 거는 이제 보고서 문제 생기면 고치면 되는데 이거는 원단은 무겁기도 무거운데 원단끼리 이렇게 붙어 있으면 뺄 때가 너무 무거워요. 쿠션감과 매트리스 내장재 보호를 위해 8온스의 솜을 넣어 누빔 처리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커버까지 제작되면 매트리스를 위한 3종이 완성됩니다. 하나의 매트리스가 되기 위해서는 독립 스프링과 메모리 폼이 합쳐져야 되는데요. 쿠션의 정도에 따라 스프링 위로 올라가는 메모리 폼의 개수와 두께가 달라집니다. 폼마다 밀도가 다 틀리고 두께가 달라가지고 쿠션감이 달라져요. 요거는 이제 눌러붙으시면은 바로 그냥 누르는 동시에 바로 튕겨 나오잖아요. 누름과 동시에 바로 복구가 되는 폼과 달리 메모리 폼은 천천히 복구가 되는데요. 이게 하드한 거. 이거 한 장만 올리면은 조금 이제 침대가 좀 딱딱하다는 느낌? 이렇게 드실 거고, 이게 두 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더 푹신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장이 들어갔을 때는 좀 이제 완전 소프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프링과 메모리 폼이 얹혀지고 난 후, 마지막으로 누빔 커버까지 올려주면 매트리스로 합쳐질 준비 완료. 사방을 둘러 박아주면 매트리스가 완성됩니다. 기계를 이용한 작업이지만 잠깐 사이 부상의 위험도 있는데요. 상시 조심은 하는데 하다가 손을 한번 지키는 적도 있고. 스프링과 메모리 폼, 누빔 커버까지 만만치 않은 두께의 재료들을 한 번에 묶어주는 일이다 보니 손가락 마디가 아프도록 힘을 줄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잦은 부상과 통증은 숙명처럼 따라다닌다는데요. 좀 이거 원단을 좀 당겨줘야, 당겨주면서 박아줘야 나중에 이게 지금 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점을 좀 잡아주거든요. 계속 당겨줘야 돼요? 네, 계속 당겨서 이제 봉합을 쳐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이 더 아파요. 작업자들의 정성어린 작업 끝에 편안한 잠자리가 탄생하는 거겠죠. 완성된 매트리스의 무게는 요령 없이는 쉽게 들 수 없을 정도인데요. 짧은 거리지만 어깨를 짓누르는 대형 매트리스를 들어 옮기는 일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됩니다. 작업자들의 바람은 하나라는데요. 침대를 누가 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침대에 가져가신 분이 편하게 좀 주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완성 후 비닐 포장까지 마치고 출고를 기다리는 매트리스. 이게 지금 폼이지? 스프링? 네, 스프링. 위에 주문하고? 매트리스 하나를 골라 어디론가 옮깁니다. 이미 제작이 끝난 매트리스로 뭘 하려는 걸까요? 수직 하중 실험을 하는 겁니다. 네. 이 검사를 통해서 이 침대가 그 힘의 정도, 스프링의 힘의 정도를 테스트해서 이제 제품으로, 완제품으로 나가는 거죠. 매트리스 위에서 생활하며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직 하중 현상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인데요. 일정한 강도로 매트리스를 반복적으로 눌러 스프링과 메모리 폼의 기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약 5만 번에 달하는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고객에게 가기 위한 출고 준비에 들어갑니다. 판 형태의 매트리스가 아니라 압축을 시켜주는데요. 이렇게 둥글게 만 형태의 매트리스가 고객의 집까지 배송이 된답니다. 납작하게 말린 매트리스,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매트리스 말아서 스프링이나 이런 거 괜찮은 거예요? 네.
순간적인 압축을 통해 포장된 매트리스는 비닐 포장을 풀어줌과 동시에 원래 형태를 되찾는데요. 간편하고 편리한 배송을 위해 보완된 방법이랍니다.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고객들이 정말 편안하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